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이 1년 됐습니다. 뉴스가 망가진 시대라 그런지 보잘것없는 1인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에 쏟아주신 관심과 성원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국내 최고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좌표를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주년 특집 뉴스 아카데미 리세팅 코리아, 이런 제목인데요. 오는 7월 18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정치 분야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 경제 분야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사회 분야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국방 안보 분야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을 초대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팟빵 앱으로 들어가셔서 김용민 브리핑 페이지에 알림 코너가 있습니다. 알림 코너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을 소상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자, 오늘 설문은요, 어제 저녁 8시 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지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후로 다섯 번째 컸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진앙지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에서 약 65km, 월성 핵발전소에서 52km 거리를 둔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로부터 훨씬 서쪽인 대구 상황을 국민TV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했던 김현주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소개했는데요. 지금 대구인데 갑자기 집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했다. 일단 테이블 밑자리를 확보하고 무슨 알림이라도 있을까 해서 국가재난방송 KBS를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지진에 대한 무서움. 집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짜놓아야 큰 일이 있을 때 대처할 듯. 냉장고가 넘어지는 줄 알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네, 이런 글이었는데요. 정말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이런 설문을 올렸습니다. 불안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뜻으로 질문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사태가 부산 고리나 경주 월성 같은 핵발전소에서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때에 국민에게 경보를 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2년 2월 고리 핵발전소에서 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한 달 뒤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리에서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번진다면 최단 90분 내에 부산 시내를 다 덮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정말 분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301명이 참여했는데요. 97%가 정부가 최대한 나중에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3%만 제때에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97%는 이 나라 정부를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근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성이나 고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면은 일본 언론이 먼저 알려줄 것입니다. 사드가 대구 경북에 들어설 것이라고 제일 먼저 알려준 곳도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앞바다 큰 지진의 공포가 영남권 전체를 엄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의 지진이 오면 대재앙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도심 건물 중 내진 설계 비율은 25.6%고 최근 지어진 고층 건물을 제외한 상당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고 5층 이하의 건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가 걱정이지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해일 다 와라, 끄떡없다 라면서 최근에 10개가 한 군데에 밀집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양국이 사드를 대구 인근 경북 칠곡에 배치하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국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등 국가의 등록금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면서 국가 장학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양옥 이사장, 논란이 커지니까 잘 사는 집 학생들도 부모 도움 받지 말고 대출 받아서 생활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이 더 가관이네요. 안양옥 씨는 교총회장 출신이고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물입니다. 요즘 잘나가는 보수 인사들 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얼마 전에 숨진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김 검사 죽음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과 관련해 형사부에 함께 근무했던 부장검사의 폭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폭행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요.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고인의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시는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중부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는 남부에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장마에 태풍 피해가 겹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터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이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회됐는데요.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김동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멈추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동철 의원이 계속 사과라 사과라 이렇게 깐죽대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만 붙잡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열받았던지 자제하라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정론관에 나타나 김동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청입니다. 들어보시죠. 돈 안 들고 국회가 입법하지 않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통령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도 각계의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장차관, 권력기관장들 거의가 영남 아닙니까? 아,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전에 대탕표 인사하겠다는 말을 왜 했어요? 그때부터 차라리 지역 말하지 말고 영향 있는 인사를 하다 보면 전부 영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한심하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가만히라도 있어요. 가만히라도. 이인재 의원! 이게 왜 불러요? 김동철 하세요! 지금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란 말이야!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 총리의 부하직원이야.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대전의 이장 의원,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동료 의원 대전 무심한데 가만히 있어요. 아유, 언제 대중신을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 원 여러분. 아유, 언제 대중신을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 원 여러분. 원 여러분. 좀 자중해 주시고요. 다음 총회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지혜가 뽑지 말아주세요. 다음 총회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지혜가 뽑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장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이거는 이진모독이에요. 본 의원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자행하고 150만 대전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저질 의원들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본 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파행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김동철 의원은 본 의원과 150만 대전 시민 그리고 새누리당 전 의원들께 마음 깊은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더 이상
김동철 의원 같은 막말 의원이 국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도마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작은 일 이렇게 규정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윤일병 유가족이 군이 사건을 축소했다, 은폐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수사가 있었다면서 적법한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윤일병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군내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외부 인권 감시관이 절실하다. 그래서 외부 인권 감시관을 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캐물었습니다. 한편 국회 정론관에서는 군 의문사 피해 가족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향혁신위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군 인권 옴부즈만 군 사법제도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자, 지난 19대 국회 병역문화특위에서도 군 인권감독관을 국회 인권위에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2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로 여러 기관에서 권고한 사항 이행되지 않는 이유, 군 인권감독관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권보호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관계 부처 또 여러 국회 여러 의원님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 동안 협의해왔고 또 앞으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10월 30일 19대 국회입니다. 장관께서 군 옴부즈만은 국방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하신 적 있죠? 옴부즈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또 그 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거를 군 외부 예컨대 총리 직속 산하기관이라든가 국회에 드는 방안 여러 가지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 내부에 두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자꾸 발생하니까 아직까지도 인권 감독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건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이거는 군대 안이 아니라 외부기관의 인권 옴부즈만 즉 감독관을 주자는 것은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 권고안이고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논의를 하죠? 그게 뭐 권고사항이고 그건 이제 정부가 태택하는 문제이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 보장이라는 특수성 자꾸 앞세워가지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하려는 이런 군의 어떤 논리 또 군이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로 군이 자신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 조사를 하는 외부의 조사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이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인권감독관이 불시조사권도 없어요. 사전 통보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군 내부를 고집하십니까? 군이 제시하는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군 스스로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군 스스로 정의와 도덕의 심판을 모면하자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 말고 달리 그 군의 답변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왜 외부에 개방하지 않습니까? 왜? 군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김 의원께서 잘 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일병 사과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사건이 일어나고 구타 가혹행위를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 김일병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김모 일병 가족 직접 만났죠. 저도 직접 전해드렸는데 군에서 절대 유족들 만나지 말라고 차단했습니다. 또 유가족에 대한 군의 1차 브리핑 당시에 가족들이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묻자 헌병대는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서 죽은 아이를 음식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한 질식사라고 했습니다. 헌병 조사본부의 의사 소견서까지 질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군은 이렇게 거짓말한 당시의 사건의 조작, 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군 관계자들에 대해 가족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크사로 맞아서 이 윤일병은 죽기 전에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어요. 37일 중에 35일을 맞고 매일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녔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사진으로 봐도 한눈에 알아보겠는데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한 겁니다. 분이 이걸 가족이 고발했는데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수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군대가 그것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문제시하는 지금 작은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니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남들도 해결해 나갔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일부 국민들의 소수의 일이고 결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는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자꾸 부분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 이해되면 군 전체가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네,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린 작은 말씀. 작은 산의 대장부 답지 못하게 작은 일에나 신경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망정 그나마 살아있는 아이는 행운입니다. 병사들을 위해 상담을 해주겠다는 병영 상담관은 아이가 3살 때 아빠에게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정신이 이상이 왔다고 부모 탓을 합니다. 20년 동안 잠복했다가 군에 가서 발병했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아이의 잘못으로 몰고 갑니다. 군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그래서 침실에 병을 안고 나온 젊은이는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가로부터 그나마 약값이라도 받으려면 본인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증해보려 합니다. 자료를 달라 하니 군사기밀이라 줄 수 없고 분실해서 줄 수 없다 합니다. 군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힘없고 돈 없는 엄마는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민병장이라고들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악마로 순교자로 변해갈 때 군 책임자는 무엇을 했나요?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진짜 사나이 쪽에 가려진 가짜 사나이는 왜 자살을 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20세기 질병으로 21세기의 청년이 죽어가야 하나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입대한 우리 자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에 불려갔다가 죽음으로 정신질환자로 신체장애자로 돌아옵니다. 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운이 나쁜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6만 명의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전투 중이 아닌데도 오늘날 군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는 매년 100명을 넘습니다. 하루에 팀의 자녀를 잃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족들의 수까지 생각한다면요. 군 피해자들의 수는 그 곱절이 넘습니다. 더 이상 계속되는 죽음과 울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20대 국회에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1. 군병원의 부득이와 안일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겠으면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가족의 간호와 면회는 제한 없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2.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당행위에 문제 제기하면 더 문제아로 몰아가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3. 피해자 가족들이 자식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국방부는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가족들이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직접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4. 지금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보훈 제도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의 필요로 군대를 갔다가 군의 방치와 무책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우리 자녀들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많은 군 피해자 가족들은 군 사법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19대 국회가 일부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군에 종속되어 있는 지금의 군 검찰, 군 사법,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억울한 죽음을 명백히 밝힐 수 없습니다.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해 주세요. 6. 19대 국회는 군 옴부즈만을 설치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말뿐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군대를 방문하고 기록을 열람해서 더 이상 군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 옴부즈만을 만들어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건강 아이로 데려갔으면 건강하게 돌려주세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세요.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드 문제가 쟁점입니다. 대구 경북으로 사실상 입지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구 경북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 친박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에 대해서 북한 군부나 정권이 사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사드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효용도 없는 사드를, 게다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의 방어 체계가 이 사드 방어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이 약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북한군의 전력 운영이 기습 전력의 속전속결이,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몇 발이 요격당한다, 그런 걸 두려워할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높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미군의 정보를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네, 장관님, 사드 한 개 포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48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개수가 몇 기죠? 수백 발 됩니다. 수백 발, 천여 기가 넘죠, 지금. 또 이동식 발사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미사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서 맞출 수 있다. 무적의 방패 우산이다. 그럴까요? 저희가 무적의 방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으로는 우리가 무적의 방패 우산, 핵 우산을 우리가 사드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니엘 러셀 같은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하는 얘기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검증되지 않고 발전하는 무기체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킬체인이나 KAMD,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맞서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단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적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요격 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인데 그 현재까지 된 수준이 팩3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사드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킬체인이나 KAMD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하는 정보 전력 또 정보 판단에 의존하죠. 그 공격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군 공군 전력과 미사일의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할 때나 또 지금이나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이 없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도 극히 약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그 일부 언론에 그 해당 지역이 벌써 금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과연 한반도 사드 배치의 지역이 정해졌는지 또한 이 배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 드린 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 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고 저 자신도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 앞에서 백남기 농민 찾아가서 사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백남기 농민 병문안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교회 전도사인데 어떻게 답했을까요? 역시 철면 멘탈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쓰러지고 현재 8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계신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입원해서 아직 치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했습니까? 경찰의 물대표 사용? 정부의 조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중입니다만은 경찰은 경찰대로 안전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중 한 분인 황교안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요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계시죠? 정당방위 요건 까다롭습니다. 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적은 피해를 스스로가 입어야 하고요. 상대방보다 더 심각한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전체 3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다면 결과적으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죠. 3주라고 하는 것에 제한도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엄격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 도둑내사 사건 바로 이 경우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받지 않는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요건도 이렇게 엄격한데 교육받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찰관 등 공권력 행사자의 정당행위의 요건 마찬가지거나 더 엄격한 조건이겠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은 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까? 공격을 했습니까? 폭력을 그 부분에 행사했습니까?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폭력 행사입니까? 시위대의 앞부분에서 폭력들이 많이 있었고 앞에 있었고 구체적인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만 8천 명 중에 몇 명이나 폭력 행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집회로 시위로 인해서 아마 불법 행위자로 그렇게 파악된 분들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물대표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그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발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안보에 관해서 또 우리 안전에 관해서 우리의 법질서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그동안 해온 법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과 우리 판결 감사합니다. 어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에 따르지 않은 백남기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 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어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국 법원의 판결 판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의원님 말씀 같이 1심 판결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 판결문도 분석을 해보고 또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를 70세의 노인 백남기 농민께 병문안 가시고 사과하실 용의 전혀 없으십니까? 그분에 관해서 제가 이 사태 직후에 아마 언젠가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 질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 사건에 관해서 제 입장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과민성 대장,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 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 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아,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난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그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당국자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당국자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후쿠시마 사태가 만약 한국 땅에서도 터진다면 뭐 그러면 영순위로 폭망하게 될 원전 10군데가 모여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맹주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영순위로 폭격당할 사드 병참기지가 몰려있는 태국 경북의 맹주 환 인사드립니다. 아, PKTK 선거 때마다 1번 선택했는데 아, 큰 선물 받으셨네요. 선아, 그 조원진이가 총선 앞두고 각하께서 대구에다가 큰 선물 주신다고 했잖니. 어? 야, 그게 사드인 모양이구나. 닥치라고. 뭐 어젯밤 지진 때문에 뇌에도 지진이 났나? 야, 원전하고 바꾸자, 씨발. 어? 사드는 그래도 철수하면 그만 아니니? 어? 원전은 사고가 나면
아예 못 살아. 어? 떠나야 해. 뭐? 이게 무슨 숙직 당번 바꾸는 거야? 응? 어? 운명으로 하려고? 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진아, 해이라, 다 와라. 다 막아줄게. 이러고 있던데요. 야, 그 말을 믿냐? 어? 원전 마피아 그 새끼들이 원자로 옆에다가 집 짓고 산다면 내 인정할게. 저 환님, 사드는 100m 밖으로는 전자파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러던데요. 101m부터는 거기서 공차고 놀아도, 또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된다고 하디. 어? 사드 도입하자는 정치인들, 어? 101m 되는 부분에다가 집 지으면 내 인정하지. 네, 여당의 두 중진 모두 안 믿으시는군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 만나시기가 두려우시겠어요?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믿는 도끼 두 분 아닙니까? 뭐 요즘 그래서 분장하고 다닌다. 알아볼까봐. 뭐 피똥이가 나타나가지고, 어? 뭐 네가 안전사회를 알아 이 새끼야? 라고 할 것 같아서. 예, 나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어? 밥도 안 먹고 차만 마신다고. 야 화나, 네 사무실이 어디냐? 이 저기 서쪽에. 뭐 본관은 아니고 별관이라고.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쳐주는 게 남양 아니야. 근데 해지는 서쪽에다가 별관 지어가지고. 허허 이 씨발. 야 그래도 환희 니가 거기서 몇 조 원도 주무르고 너야말로 진정한 실력자 아닌가 싶다. 근데 서별관에서 회의할 때 대우조선 해양이 회계 조작한 거 다 알면서도 4조 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더만. 야 그 나쁜 짓 했으면은 혼쭐을 내줘야지 선물을 주면 어떡하냐? 닥치라고! 패자가 한번 실패했다고 기회를 박탈하면 얼마나 야박해. 어? 한번 더 기회를 줘야지. 어? 그리고 조선소 하나 문 닫아봐. 어? 수십만 명의 노동자에다가 그 딸린 식구들 어쩌라고! 평소에는 단 1초도 안 하던 노동자 걱정을 환희가 다 하는구나. 어? 야, 해가 서쪽에서 뜨냐? 아니, 서별관 쪽에서 뜨냐? 이 형이 그 진보주의자 아니니? 어? 중앙일보에 따르면, 어? 진보주의자 눈으로 보기에는 너의 지금 이 말은 좆가는 소리야. 어? 야, 대우조선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준 너 환희를 위해서 준비된 사자성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의수당연. 뭐? 의수당연? 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의수를 당연히 하고 다니게 만든다? 허허 이 무식한 새끼 뭘 모르면서 하는 척은? 어? 야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런 대로 묵인해준다 이 말이 바로 의수당연이야. 어? 그렇다면은 이런 의문이 남겠지. 거짓임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거, 어? 이것도 상품인데, 어? 수익 모델일 텐데, 어? 우리 환희는 맨 입에 그냥 4조 주자고 했을까? 단지 노동자 걱정 때문에? 닥치라고! 뭐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단순한 티타임이었다고. 허이 새끼 말장난하고 있네 또. 어? 야 티타임을 하면서 부실기업 4조 융자 결정. 야 이게 가능하냐? 어? 뭐 하긴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법을 다 바꿔버리는. 어? 그래서 아예 헌법도 시행령으로 바꾸려는 너희들 아니냐? 어? 이 새끼들 그 티타임 할 때 마시는 차에다가 수면제를 넣고 싶네.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잘하고. 뭐 당신이나 잘해. 어? 당신의 정치적 아버지인 YS께서 기업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진작에 정리해야 할 기업들 살려줬다가 IMF를 부른 거 아니야. 어? 당신도 해봤으면서 지랄이야. 어? 과부 서름은 동네 야채가게 총각이 잘한다 이런 말도 몰라. 야, 동네 총각이 왜 나오니?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최유정 서름은 홍만표가 잘한다. 야, 홍만표가 왜 나와? 아이고,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잠시 혼란이 일었어요. 어? 빚이 있어야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한 안양옥 서름은 20대 개새끼론 김용민이 잘한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허, 이 새끼 완전히 맛이 갔구만. 야, 뭐 또 있냐? 있지. 무예의 서름은 박지만이 잘한다. 죽으라고 이 새끼가. 아이 새끼들 그 아이고 새끼들 짜증나네 이 새끼들. 어? 이거 텁텁한 날에 그 너거들 야부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존나게 짜증이 나요.
아, 인님 나오셨습니다. 그 인님은 조선일보 여의도 지국장이라는 별명이 있더군요. 뭐라고? 조선일보 그 여의도 지국장? 그게 무슨 소리야? 조선일보가 주장하면 그 주장이 곧바로 인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조선일보 주장을 복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 새끼 그 시작부터 지랄이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 앞에 있는 누구 같은 경우에도 NLL 대화록 줄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바다를 북한에 넘기려 했다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는 놓아두고 고의성 없는 실수인데 조웅천 의원을 상대로 공개 경고하고 말이죠. 그 이 새끼야 그 1등 하는 그 신문 이야기가 항상 옳지 이 새끼야. 어? 그 나는 그 한겨레나 경향 같은 1등이 아닌 그 신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선일보의 관리와 후견을 받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못 봤는데. 그 조선일보가 그 똥보 너 싫어하지 이 새끼야. 어? 다 알고 있어 이 새끼야. 어? 그 조선일보가 너를 갈굴 적에는 씨발 뭐가 문제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어? 왜 그 1등 신문을 비난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어? 그 네가 그 1등 신문을 반박할 자격이라도 있어 이 새끼야. 그 추호도 없다고 봐요. 그 1등 신문도 실은 오공화국대 전두환 등이 팍팍 밀어줘서 된 거 아닙니까? 어? 그 논조 그 보도로 어디 1등 신문일 수 있어요. 그 나는 그 하여간 1등이 좋아요. 1등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봐. 그런데 그 1등이 아니면 그럴 때는 그 뭐 1등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거 내가 이 똥본 이 팟캐스트 그 1등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야. 어? 또 그 내가 더불어민주당 어? 막말에 막짓에 또 날마다 꼴통짓하는 그런 정당을 1등당으로 만들어줬잖아. 뭐 영감님 저 대선 좀 도와주세요. 나 이 새끼야 그 도장부터 내놔 이 새끼야. 어? 언제 그 칠지 모르는 새끼를 뭘 믿고 도와주니 이 새끼야. 이 영감님 새로 뽑힐 당대표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될 만한 친박 후보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 이러다가 비박이 당대표가 되는 날에는 아이고 끔찍해라. 그 친박 좀 도와주세요. 너 이 새끼야 그 니네 누나 보고 그 당대표 나가라고 해. 그 설마 니네 누나가 나갔는데 1등을 못하겠냐? 아이고 1등 지상주의. 이게 이 나라를 망쳐온 원흉 아닙니까? 아니 1등이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하이 새끼 이 씨발 새끼 뚱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이 새끼야? 어? 너 따위 새끼가? 하이 새끼 너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먹다가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을 적에 그냥 버리지 않고 주변 눈치 슬슬 보다가 슬쩍 주워서 입에다 쳐넣지 이 새끼야. 어? 안 그래? 식탐도 조절 못하는 저 새끼는 그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1등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그 똥보 어? 넌 그래도 이것만은 일이 되고 싶지? 예? 뭐가요? 그 네 고추가 그 일자가 되는 거 말이야. 야, 그 발기부전 있잖아. 조심해야 한다고 봐. 어? 호환마마보다 더 심한 병이라고.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좀. 아이 새끼 그 할 말이 없으니까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후진따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배출한 중국 공산당 조직인 이 단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어? 그 한때 권력 핵심을 장악했던 이 단체는 현재 그 또 다른 계파인 상하이방과 태자당에게 그 밀린다고 보는데 자,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게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아, 환 빨랐습니다. 정답 아세요? 이 천학계나 공산당 조심, 꺼진 공산당도 조심하자.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런 말은 없고요. 자, 정답은요? 그런 말 없어. 이 정답은 섭열관 모임. 틀렸습니다. 섭열관 모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어,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네, 정답은요? 7월 14일 500명 식사 모임. 아, 7월 14일에 무가 전국 지지자 500명 모아놓고 저녁 한번 쏘기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날 날 도왔던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다. 뭐 사전 선거 운동 딱 깔렸어. 어? 대선 출정식 하는 날
곧바로 체포되는 줄 알라고. 어? 누군 500명한테 밥 사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아? 야, 훈아, 너도 부를게. 먹은 놈은 따따블로 토해내야 한다고 하더라. 닥치라고!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드시 정답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대한민국 대학생 10,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 취업, 2위 학벌. 네, 이랬습니다. 대학 가는 이유, 취업, 대학 존재의 이유도 취업. 네, 그러나 대학생들은 정말 취업만을 위해 대학에 갈까요?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50년 후에도 대학 평가가 있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위 교수와 학생 관계, 2위 학문적 탁월성, 3위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4위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점점점. 취업은 11위였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을 쓴 구리하라 야스시시는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단 4년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당연히 그 후에 오는 시간은 4년 내내 노예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예, 빚이 있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파이팅하는 청춘이 된다. 이런 개촛 같은 소리를 했지요. 자, 그 반대의 목소리, 바로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책,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학생 임금, 이걸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유재에서 협찬하는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딴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란스 유니온님, 정답은 기각 맞히셨습니다. 항상 김용민 브리핑의 피박 퀴즈와 공화국 논평,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들으며 등교하는 중3 여학생입니다. 중3 여학생이, 아, 이님, 중3 여학생이 듣는다잖아요. 왜 자꾸 그런 음담패설 욕설을 하십니까? 하이 새끼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아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중3 여학생의 사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투표를 하는 저로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소야대의 결과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저 비박정당이 승리했을 뿐 진정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는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중3 여학생분이 이런 말씀을 하긴, 저도 중3 때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이분 대단한 분인데요. 어제였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둔 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끝까지 힘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야, 아니, 맞춤법 다 맞고요. 맞춤법을 넘어서 이 마인드가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3 여학생님, 이분께는 제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욕설은 스킵하시고요. 예, 좋은 내용만, 예,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혈유도님, 정답 기각 맞히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듣고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횡설수설, 노동계의 산재된 문제들을 듣고 정말 이 정부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말처럼 같이 살자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8년간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은 공산주의화 돼버렸고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공권력의 횡포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대한 언론이 존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이면 각 당에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번 야당에서는 야당 대표다운 의원이 선출돼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열혈 유도님도 감사합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혈압도 올라있고 코 고는 곳 갈수록 더 심해지니 걱정이야. 이런 고민 코골이 제로로 한 방에 해결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증, 합병증, 치매, 돌연사. 코골이가 심해지면 걱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에 답이 있답니다. 신제품 코골이 제로는 코골이 19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신제품도 구입하실 기존 구매자분들은 010-3790-0783, 010-3790-0783 문자로 주문하세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회에서 그야말로 말의 활극이 있었다. 이렇게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 그 뉴스는 현장이다 해서 그 내용들을 들으셨는데 아 근데 말이죠. 아니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김동철 의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대정부질문 같은 거 할 때 뭔가 약간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사실 조목조목 이렇게 차분하게. 따지는 모습에서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는데 예. 이게 좀 내용이 빈약하다 보면 약간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강한 이런 목소리 뭐 이런 거에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일종의 쇼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뭐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한 건 아니고요. 예. 이 뭐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긴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서로 막 정회까지 이를 정도로 소동을 빚을 사건이었나 이런 부분 좀. 저도 솔직히 좀 개오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예, 그 김동철 의원이죠. 김동철 의원이 세 번째 질문자로 어제 나섰고요. 한경 국무총리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활성화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예. 한경 총리가 이제 답하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행위도 참 나쁜 행위인데 고성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철 의원이 화가 난 거죠. 어허.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고요. 예. 화가 나서 이제 그 야유를 보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총리 부하 직원이야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한 대 맞으셨으니까 또 화를 내야죠. 새누리당 의원 쪽에서 또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김동철 의원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딱 지목하면서 이분이 대전 지역구 출신이거든요. 예. 제발 저런 사람 뽑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판 붙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장우 의원이 인신 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격하게 붙었고, 좀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난 거죠.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벌어지니까.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중재를 좀 했는데, 이게 뭐 중재가 되게 안 되니까 결국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예. 했고, 그 정회한 사이에 이제 국민의당은 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네. 본인들이 지금 리베이트 사건 이런 걸로 좀 당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잖아요. 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의총에서도 김동철 의원은 굉장히 반발을 한 모양입니다. 오.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의견을 수용하고 사과를 했죠. 예. 한 수를 접은 셈이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장우 의원 국회 정론관에 와가지고 정계 은퇴하지 않으면은 뭐 이대로 접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윤리위에 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예. 이건 오바예요, 오바. 예, 예. 너무 오바입니다. 서로 다 오바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약간 국회의원들이 그 약간 무대 위에 올라 있는 연극 배우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또 그 상황에 스스로가 빠져가지고 또 점점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서 오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닌데 사실은 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이래야 진짜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국회가 이 행정부를 향해서 견제하는 그런 상징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거 애들 싸움도 아니고 말이죠. 단상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설하고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대정부 질의 이 비경제 분야였는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앞서서 우리가 듣기로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황교안 총리에게 묻는 그런 부분을 들어봤는데 또 다른 논점이 되는 그런 질의 문답이 있었다고요? 예, 이것을 이제 본인은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 쭉 들어보시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왜 그 학교 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그 부적절한 성관계 문제가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거에 관련돼서 황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잘생긴 경찰을 배치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이 얘기만 보면 이게 도대체 황교안 총리가 한 얘기인지 예. 표창원 의원이 한 얘기인지 예. 저는 처음에 듣고 아 황교안 총리가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예. 이게 질문이 이렇게 오간 겁니다. 예. 이게 황교안 총리가 이 개인의 약간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니까 표창원 의원이 그렇지 않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전담 경찰을 선발할 때 이 학교 폭력 퇴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그런 딸랑딸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모 점수
이렇게 인지도, 호감도 이런 기준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 행정이라는 거죠. 아. 그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생긴 남자 경찰, 예쁜 여자 경찰들이 학교에 배치되게 됐고 이것 역시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그런 전시행정을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만 그 전시행정의 결과와 이 사건의 결과를 잇는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는 뭐 그런 지적은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거는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한겨레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표창원 의원과 통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 잘생긴 경찰을 뽑은 것도 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잘생긴 경찰을 선발했다. 이 부분만 예. 갖고 이제 문제 삼고 비판을 하면은 딱 좋았을 텐데 그 이런 부적절한 성관계 문제와 연결짓다 보니 이 굉장히 네. 무리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 논리에 말린 것 같아요. 전시 행정을 비판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점들을 짚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 논리가 많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군요. 이런 얘기를 황교안 총리가 했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근데 보수 언론은 황교안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별로 다루지 않을 텐데 아 지금 뭐 아주 그냥 표창원 회를 뜨대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사설이 나오지 않을까 사설이 예.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내일 지금 전날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설을 못 본 상태에서 지금 말씀이지만 사설이 나온다 한번 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나온다 자신 있게 예 네,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이 이런 내용 없죠?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보셨을 테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거 갖고 사설을 쓰는 신문이 좀 웃긴 신문이 되겠죠. 예. 하여간 그 표창원 의원 질의하는 과정 또 황교안 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을 다 봤는데 예, 그 부분 빼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빈틈이 없이 내실 있는 그리고 여하간 상대로 하여금 빠져나갈 틈이 없게끔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 그 부분은 좀 오버였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표창원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아, 어쨌든 이제 악의적인 왜곡이란 태도는 유지하면서 한 얘기인데 네. 앞으로 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겠다 더 신경 써서 예. 예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분이 또 경찰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시위대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려다가 빚어낸 이런 해프닝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여하간 전시행정은 문제인데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야지 이게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읽히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친박 진영 최경환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당권 대권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경환 의원은 당권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아니, 있고 그러면 대권에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초선 의원이 될 때부터 대권을 꿈꿉니다. 아니 근데 최경환 의원도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 놀라운데요? 어쨌든 가능한 카드로 놔두고 있어야지 지금 그 옵션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본인의 그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좀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저는 김종인 대표도 그래서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인은 뭐 생각하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하긴 저도요 예전에 출마했을 때
당선된 바가 없지만 막 군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사자호를 토할 때 말이죠. 열광적인 또 제 이름을 구호로 외치던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이건 뭐 초선뿐만 아니라 도전자 모두도 이미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정치는 마약 같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친박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당대표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 다음 친박당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서청원 옹을 찾아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친박계가 하는 그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예. 저는 약간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냐면요, 정말 예. 재밌어요. 예. 지금 그걸 없앴잖아요. 최고위원제도 없애고 유일한 이제 당대표 체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집단지도 체제를 없앴잖아요. 예. 이걸 없애고 보니까 지금 당대표만 못 먹으면 당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죠. 어, 그러네요. 예. 예, 예전에는 그냥 N분의 1이니까 어쨌든 대표라 해도 그러니까 쪽수로서 그 지도부에 많이 집어넣으면 어쨌든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를 못 먹으면은 뭐 아무리 당에서 뭐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짱 도루묵인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당권 후보를 내서 당대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비박계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친박계들 후보가 많아요. 원유철, 이주영, 한성규, 홍문종, 이정현 등이 지금 출마를 선언했거나 검토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 출마, 이분들 사이에서 후보 정리가 안 되면, 후보를 정리가 안 되면, 혹은 이분들을 다 드랍시킬 만한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겠죠. 표가 예. 분산되면, 어부지리로 비박계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쇼를 하면서 총선을 지든 말든 하면서까지 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예. 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해졌겠어요. 예, 그래서 예. 서청원 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출마해달라고 읍소를 냈어요. 무려 14명이 찾아갔어요. 무슨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비장합니다. 어제 오후에 예. 서청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제발 형님 제발 출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했는데 일단 서청원 의원은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전대를 나가냐. 좋은 후배들에게 잘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양하고 있는데 지금 서청원 의원을 찾아갈 정도니까 예. 또 다른 꼼수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이고 지랄이지 그거는 거의 정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이건 진짜 예, 이 상황에서는 그 단어 말고는 쓸 말이 없는. 예,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정말 SNL 코리아급의 지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말이죠. 대권 후보가 될 사람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대통령이 되면 당대표는 못합니까? 현직 대통령이 당대표를? 네. 아니 이게 명실상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친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박 대통령 직할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위선 떨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아예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당을 운영하라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당원 단계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 후보가 된 자에 대한 제한 규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뭐 친박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 지금 목표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죠.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를 하게 되면은 아, 뭐 누가 김무성이 까불겠어요? 누가 까불겠어요? 아무도 안 까분다고 예. 봅니다. 예, 진실된 길, 진박의 길을 왜 마다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니 본인이 다 사실상 배후에서 주물렀잖아요. 원내대표도 날리고, 어? 당대표도 흔들고 할 거 다 했으면서 왜 이렇게 예. 이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재밌는 당입니다. 아, 뭐 예, 아주 재밌습니다. 뭐 지랄도 하는데 뭐 이건 못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한번 권고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김원철 기자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이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감보도 퇴진세.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나주시. 지난 201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는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정도만 무상급식 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나주시는 고등학교까지 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박근혜 정부 말년을 보면서 예.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상당히 좀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 다음 뉴스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저는 김용민 PD님께서 그 박근혜 퇴임 600일 이야기하실 때만 해도 제가 좀 농담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제가 이 며칠 상간으로 진심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98일이 남은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불편한 뉴스를 매일마다 생산해내는 것도 재주인데 너무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를 계속 생산을 해내더라고요, 이 정부가요. 그런데 예. 이 뉴스는 제가 참 모처럼 행복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예. 7월 1일에 오마이뉴스에 나왔던데요. 뭐 예. 그게 비중 있게 다뤄진 뉴스는 아닌데 저는 이 뉴스 하나가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내용이요. 그 전남 나주시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전체 보육시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부터 공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전체 도시, 자치시, 자치구 이게 144개 중에 네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중 한 곳이 나주시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뉴스가 왜 이렇게 행복했냐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의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이미 국가가 100% 경제에 개입을 했던 사회주의의 실험은 끝이 났죠, 실패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큰 그림, 이런 대안을 말하는 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나주시가 벌이는 이 실험 같은 걸 내심 이제 미래의 자본주의의 대안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이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협동경제라는 거거든요. 간단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국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진보진영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민주노총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한국 농민들의 삶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는 한국산 돼지고기가 100g당 3,000원이다. 이러면 100g당 1,000원 하는 칠레산 삼겹살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한국에서는 진보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 먹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민주노총이 앞다퉈서 우리 전농이나 전현농 농민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주지 않는가? 연대라는 건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 연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그 100g당 칠레산 삼겹살이 1,000원이면 그거 사게 되죠. 우리 삶이 퍽퍽하니까요. 예. 그래서 공유경제, 연대 이런 걸 큰 틀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현실 속에서 가보면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롯데가 정말 싫은데 예. 롯데가 마늘맛 햄을 1+1 행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느냐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는 이 일을 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지금 나주시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소규모로 작은 지역에서부터 협동의 정신을 한번 실천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협동이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대규모나 정부 단위로 강제를 하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재벌들의 반발도 거세고요. 뭐 국제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소규모로 지역 단위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협동의 정신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제학에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생략하겠지만 대략만 말씀드리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유지, 공동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이걸 제멋대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유지가 황폐화된다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유럽의 19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방목을 하는데 이 양을 방목을 하는 것을 공동 방목장으로 한 거예요. 누구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양이나 소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저거 뭐 내 땅도 아닌데. 야. 그러니까 일부러 더 많은 소를 막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방목장이 황폐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고하는 개념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 공유지로 두지 말고 이걸 주인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대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개인 소유로 만들어주면 이런 낭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유럽에서 횡행했던 게 뭐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겁니다. 개방경제를 그냥 두지 않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예. 누구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의 대안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수많은 빈농들이 굶주림에 몰리게 되죠. 목초지가 전부 부농 소유로 돼버리는 바람에 농지 없는 농민들은 그냥 죽음의 위기에 처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엘리너 우스트롬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이 정치학 전공이신데 이 공유지 비극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롬이라는 분의 대안이 뭐냐면 뭐 복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국가의 개입도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식의 극단적인 사유화도 대안이 아니다. 이 대안은 뭐냐면 작은 지역의 소규모 연대와 협동이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스트롬 이론에는 중앙정부 역할보다도 지방정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농민들과 연대하자.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사 먹자. 이러면 이건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서요. 근데 예.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돕자. 우리 이웃을 돕자. 이러면 연대나 협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오스트롬은 분권, 자치 이런 걸 통한 협업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나주시 사례가 왜 훌륭하냐면요. 그냥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요거에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나주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농민들의 삶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벌써 16개 농업단지 343곳 농가에서 유기농 쌀하고 찰별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소비해 줄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학교들에서요. 이러니까 친환경 채소 재배하는 농가도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시는 이 방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죠. 다국적 기업 이 GMO 같은 것들도 나주시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게 나주시의 발표예요. 예. 대단한 성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요. 그럼 실제로 개인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작년 11월에 나주시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중고 학부모 220명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90%, 94% 각각 만족합니다. 이게 이제 모두가 행복한 지역경제 틀이 되는 거죠. 내 돈 내고 사 먹으라고 하면 예, 좀 기분이 좀 역같더라도 예, 롯데햄이 세일하면 예, 신시일가는 밉지만 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걸 좁은 지역 내에서 공공의 경제로 틀을 딱 마련을 하면은요 보다 올바른 먹거리 이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 지역 농민들을 돕는다는 확신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생각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나주시가 굉장히 훌륭한 협동 경제 체제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이거를 국가 단위로 추구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단위로 넓은 단위로 추구를 하면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해 당사자도 많이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무상급식 때만 해도 서울시 큰 단위로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제 오세훈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작은 지방 정부 단위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그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인데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스트롬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하는 협동의 경제 시스템 이게 작은 지방 정부 단위에서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주시가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했다는 게 조금 작은 뉴스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모델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 이 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생활권을 벗어난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 이완배 기자님만 보더라도 분당에서 서울 종로로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생활권을 크게 벗어난 건데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먹고 배우고 그리고 일터 구하고 뭐 그리고 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던 시대에는 우리가 공동체성 같은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굉장히 좀 멀어진 가치가 돼 버렸는데 그렇죠. 아, 네. 나주가 그렇게 또 시전을 해 나가는군요. 예. 네, 네. 요즘 식량 자급률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쌀 말고는 우리가 자급률을 충족시키는 것이 쌀이 낫죠. 계란 예.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란이 어디서 뭐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아, 참 공동체의 생활경제의 회복 이것이 또 이건 뭐 미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활로이자 또 운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걸요. 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울한 뉴스인데요. 네. 화가 나는 소식이기도 하고. 예. 예. 정부가 서비스 산업 지능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의료민영화의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더 사악하게 발표를 해서 제가 어제는 뭐 상당히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 이 녹음을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요. 어쨌든 예. 뭐 뉴스는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이런 거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한 보도를 보면 주요 골자가 그동안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서비스업을 주요 육성 분야로 끌어올리겠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관광, ICT, 금융,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주절주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제 대부분 언론들이 분석을 보면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식 나열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비판에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비스 산업 진흥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줄줄이 나열했는지 저는 이유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고 싶은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하나 발표하면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 같으니까 서비스 산업 진흥 정책이라는 큰 틀을 발표를 하면서 줄줄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면서 지들 하고 싶은 걸 슬며시 끼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의 초점이 이쪽으로 몰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얘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료 분야 원격 진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 발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8만 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오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리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도 141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는 말이 이겁니다. 섬, 벽지 등에 한해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보건, 의료,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도 완화한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발표예요. 예. 아, 저는요, 이 원격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막 그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예. 제가 이게 동네 병원 의사분들의 이해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원격으로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반대하느냐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의료 분야 민영화의 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늘 발표를 하는 게 이겁니다. 섬, 벽지, 이런 그 의료의 시설 서비스가 잘 제공이 안 되는 곳부터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 예. 그래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런 건데요.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단말기, 의료기기, 통신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삼성 돈 벌게 해주자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반론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이 돈 좀 벌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배 아파? 저한테 이렇게 반론들을 하던데요. 아닙니다. 예. 삼성 돈 좀 벌어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 분야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픈데 집에서 내 아픈 상황을 원격 모니터를 통해서 의사에게 보여줘서 진료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화상통화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의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생태 측정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예.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웹캠이 있어야 되고요. 예. PC가 있어야 되고요.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스마트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서울대에서 이걸 시범사업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원격 진료를 위한 기본 진단 키트가 100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원격 치료 받겠다고 100만 원이나 내고 구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자들이 구입할 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대형 병원에서 이걸 무상 대여를 할 겁니다. 무상 대여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 진단 키트 같은 100만 원 상당의 기구를 환자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상 대여를 병원이 그냥 공짜로 해주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 무상 기구는 당연히 삼성에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대형 병원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영리 자회사를 두게 됩니다. 이런 무상 키트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회사를 만들겠죠. 그렇다면 영리 자회사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진료를 해주는 병원에서 영리 자회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진료비를 올려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병원은 법적으로 영리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지금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원격 의료가 도입되는 순간 영리 자회사가 생기게 되고 병원 수익이 그 자회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벌이 자회사를 통해서 환자 치료해주고 돈을 벌어가는 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구조인 겁니다. 삼성이 자선 사업하지 않는 한 그 100만 원짜리 키트를 일반적으로 뿌려 대겠냐는 거죠. 결국은 삼성이 돈을 벌어가는데 그 돈은 환자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황당했던 게요. 정부가 말하는 게 병원이 없는 오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원격 치료를 허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 약을 팔아도 이렇게 개소리로 약을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요. 원격 진료가 아니고요. 2G 폴더폰도 못 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PC 키고 스마트폰 키고 웹캠 키고 생체 진단 키트 스스로 측정하게 하고 이걸 시킨다고요? 그러면 올바른 진료가 된다고요? 아우, 이게 진짜 순도 높은 개소리인 거죠, 이거는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삼성이 만드는 원격 진료 100만 원짜리 단말기가 아닙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납도 같은 곳에 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의 진료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다가 삼성 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공병원을 세우고 아니면 의무 방문 진료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이 정부가 무슨 약 자판기를 설치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요. 약국이 밤에 문을 닫아서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그 대안으로 약 자판기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알아서 아무 약이나 뽑아먹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자들이 밤에 약을 구입할 수 없으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약국을 지어야죠. 그래서 약사 앞에 자기 이 상태를 보여줘서 적절한 약을 고르게 해야죠. 근데 당연히 24시간을 일반적인 약값으로 파는 약국은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공공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요. 어떻게든 지금 의료민영화를 진짜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발표를 보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앞으로 598일 남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세고 앉아 있는 거죠. 예.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다 좋은데요. 예. 제발 의료만 좀 빼십시오. 의료만. 제가 이 정부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경우가 없고 앞뒤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보고는 예. 안 될 일을 제가 하자고 주장을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 강화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정부 들어설 때까지 그냥 제발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요. 건드리지 말고요. 이걸 제가 진짜 빌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요. 예.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그 치료도 삼성 허락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원격 의료 사업을 필두로 한 의료 민영화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이고요. 이 정부의 남은 598일 동안 결단코 이 일만은 안 벌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안 하기에는 너무 파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삼성이 계속 펌프질을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이 기업들이 정말 파이가 큰 분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런 분야에 어떻게든 진출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도 여기 들어와서 파이를 나누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기선제압하는 것, 그 모든 포석들이 다 깔려있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의료 분야에서까지 공공성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정권 믿고 앞으로 600일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네. 이 공포를 어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이런 공포는 저기 원격 진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저도 정말 요즘 우울해서 이 우울증 진료해주는 그 공공 정신병원 같은데 있으면 저는 가서 진료받고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요 제가 해직 기자분들 본인들은 잘 모를 텐데. 그분들에게서 깊은 상처가 느껴지고요. 수심이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네. 아, 이거 빨리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분들이 재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은 그런 방법은 뭐 약 먹는다고 뭐 원격 그렇죠.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사회 구조적으로 네.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고 그러한데 사회 구조적으로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그 돈 써서 치료 받아라 이러고 자빠졌으니 예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역대급 네. 망언이 나왔는데 코멘트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네네네. 안양옥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이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이런 아주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 뉴스에서 역대급 헛소리다. 이렇게.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안양옥. 누구시 제가 못 들었는데. 안양옥. 그 교총회장 했었던 사람이고 서울교대
체육교육학과 출신의 예. 예. 뭐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런 인물이기도 예. 하고 말이죠. 저는 예. 이 청년들이 빚을 짐으로써 예. 이건 그야말로 예. 노예 예. 그럼요. 노예로서의 네. 첫 발을 내딛게 됐다라고 보는 점에서 예. 청년들에게 네. 빚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네. 사회의 선배들 또 공공이 해야 될 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참 우울합니다. 아니 이런 청년들 그거 청년들 예. 빚지는 게 다행이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한테 정권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건 뭐 사회적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타살이란 네. 말은 있어도 네. 거의 사회적 자살이라고 보는데 이런 네. 사람들한테 권력을 준 청년들은 그야말로 사회적 자살을 한 셈이죠. 예. 네. 저의 코멘트는 이겁니다. 제가 그분 잘 모르는데요. 예. 예. 작작 미치십시오. 작작. 예. 미칠 거면 혼자서 집에서 방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미쳐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예. 저희 청년들한테요. 참 예. 암담하네요. 예. 하여간 이 청년들이 지난 총선 때 그야말로 선거 혁명을 일으켰다는 그 통계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대선 때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좀 맛을 보여줄 필요가 네, 있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공공성을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네.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한미동맹의 랜드마크요, 동북아 국방의 메카로 태국영복을 육성하고자 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지극하고 엄중한 뜻을 무시하고 별별 트집을 다 잡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사드반대 시민과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시골 깡촌 7곡을 세계적 전략 요충지로 만들어서 동북아시아 중심의 국방타운으로 육성하시려는 박근혜 동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무시하는 데 따른 적한 분노의 표시다. 대구 경북은 달라는 신공항은 안 주고 왜 사드를 주냐고 불평불만을 퍼붓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 달라는 신공항은 주지 않고 원전을 두 개 더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차별당했다, 우리는 봉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사드를 대구 경북에 설치하면 유사시 폭격의 영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적들이 수천 수백 발을 쏠 때면 요격이 불가능한,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핵폭탄만 만 개 가까운 나라다. 미국의 무기를 공격하는 순간 그건 핵폭탄 부메랑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있다 하면 도리어 전쟁 억지력, 폭탄 억지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 걱정하는 자들도 있는데 집에 선인장을 서너 개씩 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 웬만하면 참고 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반발한들 결국 선거 때는 1번 찍어줄 거 아니겠는가. 대구 경북 주민들 중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자들은 박동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는 종북 좌파보다 설마 전자파가 더 나쁘겠습니까? 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산사태, 축대봉괴, 하천범람 이런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낮 동안에 강한 햇빛에 의해서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겠고,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 자제와 관련 보도 누락을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큰 파문이 일고 있지만 KBS는 조용합니다.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기자들이 연명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보도본부 27기 기자들의 발표문 소개하면서
오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와대 보도 개입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딱 그 느낌. 이정현 수석의 겁박을 실제로 접했을 때, 그리고 그 화살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KBS 뉴스를 향하고 있음을 새삼 실감했을 때, KBS의 위상이 딱 그 정도인가 보다.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고 답변할 틈도 주지 않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목에 핏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았다며 간교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그런데 정작 KBS는 아무 말이 없다. 우리 얼굴에 튄 그 더러운 침을 닦아내는 신용조차도 안고 있다. 법적 대응은 고사하고 그나마 작성한 단신기사도 무시됐다. 예상은 했다. 예상이 적중하니 또 한 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딱 하나 있다. 홍보수석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치졸한 변명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KBS 수뇌부에게 묻고 싶다. 정말인가? 혹시 지금도 통상적인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정말 아니라면 당장 행동에 나서라. 회사는 법적 대응으로, 보도국은 뉴스로. 우리 정말 화났다고, 잘못 건드렸다고,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이젠 어슴풀에 기억 속 옛일이 되었나 보다. 불과 2년 전 청와대의 꼭두각시 길환영을 몰아낼 때 당신들의 결기가 거짓이 아니었다면 후배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고 싶다면 당장 침묵을 멈추고 행동에 나서라. KBS 보도본부 27기 기자 김석, 김기현, 최대수, 정수영, 김정환, 이진성, 정영훈, 이랑, 김학재, 이정화, 이진석, 정홍규, 이병도, 정지주, 홍수진, 정윤섭, 김귀수, 박준석. 네. 아, KBS 보도본부 27기 기자님들, 파이팅입니다.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